자글자글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그 구이가 정석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지나면 질겨지고 좀 덜 구우면 이게 뭐 생 거 먹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약간 예,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집중을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젓가락을 짚고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. 어. 지켜보고 있으면 누가 샥 집어가요. 어. 내 거야. 아~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그 기름이 감자하고 뭐 배죠. 근데 배잖아요. 그럼 그 약간 타서 감자 뜯을 때 이제 그 바닥에 쩍 뜯어. 쩍 뜯어가지고 그걸 넣을 때 그 행복감이. 근데 일단 곱창을 먹을 때는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돼요. 굉장히 집중해줘야 돼요. 애가 자칫하면 질겨질 수 있고 자칫하면 타기 때문에 또 곱이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없이 먹고 딱 배가 든든하다 싶을 때 그 남은 소기름에 볶음밥을 넣어요. 양찌 끓이기 남은 거랑 김치 다리는 거 솜솜솜솜 썰어서 넣고 그리고 부추, 그리고 뭐 김가루, 빠진 거 있나요? 들깨기름. 네, 들깨. 그렇죠! 그걸 넣고 볶음밥을 해요. 그다음에 그때 전부를 시켜요. 그럼 젓가락 바글바글 뿌렸다가 이렇게 소주를 시켜서 한 잔씩 하면서 그때부터 얘기도 나누고 저는 우동 면발을 좀 미리 넣어요. 그래서 정말 간이 쏙 빼게. 간이 쏙 빼게.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윤수아 씨랑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. 제가 가겠습니다. 딱 끝내면 완전 코스 요리를 먹은 듯한 한 달은 버틸 수 있어요. 우유빛, 분홍빛이 돌면서 이렇게 광택이 달달달달 있어야 돼요. 이 상태일 때 보면 누구든지 이게 신선한 거는 알아요. 근데 구워놓으면 잘 모르거든요. 그렇죠. 한번 구워놓고 그 다음에 자를 때 보셔야 돼요. 이게 중간에 한번 가위를 이렇게 탁 자르잖아요. 자른 다음에 곱이 아까 애가 우는 것처럼 쫙 빠지거나 떨어지는 그 곱창면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얘는 별로 신선한 게 아니에요. 어떻게 돼요? 근데 항상 우리 소세지 광고할 때 소세지가 이렇게 팡 튀잖아요. 그런 것처럼 곱창이 딱 떨어지는데 이게 탁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선한 곱창이거든요. 진짜 몰랐어요. 이 집은 곱이 거의 굳고이 자른 단면에서 흘러내리지 않더라고요. 그 애기 우는 그 느낌이 없었잖아요. 그 집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어떻게 빼내고 곱이 꽉 차냐 여쭤봤더니 자기는 특별히 하는 게 없대요. 그냥 깨끗하게 빨아서 쓸 뿐인데 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세척한 다음에 손님 상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면 그때 이미 곱이 다시 꽉 차있다고. 진짜. 곱은 정말 놀랍더라고요. 뭐 어떤 곱창집들은 이렇게 빨대처럼 속이 텅 비어있는 것도 있잖아요. 마카롱, 마카롱. 빨대. 마카롱이 마카롱. 네, 그래서 무슨 이게 마카롱이 먹는 건지, 뭐 가죽을 먹는 건지. 맞아요. 이 집은 곱창이 김밥을 썰어놓은 것처럼 꽉 차있고 얘네들이 나오지도 않아요. 딱 먹었을 때 이 퍼져나오는 곱창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쑥, 쑥 빠져나와요, 곱이. 그게 너무 그 인상적이었고 사실 저는 이제 아내랑 둘이 갔는데 곱창을 못 먹어요. 그래서 이제 초벌한 거서부터 마지막에 바싹 구워진까지 혼자 다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시간이 흐르면서 과정들이 다 괜찮아요. 초벌도 괜찮고 적당히 구워진 거 우리 바싹 구워진 것까지 그렇죠. 곱이 완전히 살아있어요.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. 예전에 곱창을 신선한 곱창을 운반할 수단이 없었을 때 이제 냄새를 잡기 위한 방법이었나 봐요. 근데 이제 이 집의 개성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 양념 맛에 이제 단골 손님들이 계신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뭐 신선한 곱창을 쓰지만 그 옛날처럼 양념을 해서 판다고 하시죠. 그러니까 진짜 양념이 그 숯불하고 만나서 되게 겉은 바삭한데 기름도 적절히 섞여 있고 뭔가 그런 게 되게 진짜 맛있었어요. 양념을 고춧가루하고 단맛 나는 거하고 약간 새콤한 거하고 같이 섞어서 양념을 이렇게 버무려 놨는데 과일이 종류가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았고요. 이게 불하고 만나고 그 내장이 가지고 있는 기름하고 만나버리니까 그냥 따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 자체로 그냥 계속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. 굉장히 마성의 중독성이 있는 그 맛의 조화. 단맛, 매콤한 맛, 기름맛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끝에 신맛까지. 정말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좀 대창인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
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다른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. 양념 맛이 느껴지기 전에 이제 입에 넣었을 때 그냥 적당한 숯불에 녹은 기름 맛이 났다가 한 번 씹어서 단맛이 나오고 또 씹으면 이게 왜 우리 껌 씹을 때 물 빠진다 그러잖아요. 예, 예, 단맛이라는 예. 게 강도가 강하다가 약해지게 마련. 이건 씹으면 씹을수록 점점 강도가 강해지더라고요. 맛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대창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예. 저는 이게 좀 느끼해서 하나 정도 먹고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데 이 집 대창은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숯불에서 그 직화 구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 단백질이 타면서 생기는 묘한 그 기막힌 그 맛이 또 합해지면서 이 집 대창은 정말 먹을만 했어요. 그래서 대창을 그 굳이 먹는다면 저는 이 집 가서 먹고 싶어요. 그리고 이게 대창을 이렇게 딱 구우면 기름이 밑으로 뚝뚝 떨어져요. 그러면서 그 숯불에서 불이 한 번씩 쫙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은 그거 옆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치워가면서 먹는 맛이. 그렇죠, 그렇죠. 이 집은 곱창 전골의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맛있었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이 곱창, 대창, 양 뭐 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. 이거는 저희는 다 먹을 때까지 이 곱창을 다 못 먹었어요. 너무 그 푸짐해가지고 곱창이 정말 그 부대찌개 소세지만큼 들어가 있어요. 끊임없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곱창에서 우러나오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담백할 수가 있지?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끊임없이 먹을 수 정도 담백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걸쭉한 그리고 이제 육향이 확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을 좀 선호해서 저한테는 그 제 스타일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약간 약간 이거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았는데 겉모습 봤을 때 약간 믿음이 안 가고 약간 사기꾼 같고 뭔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완전 진국인 거 있잖아요. 그 처음이 처음에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었대. 먹었을 때 이게 뭐지? 근데 이걸 계속 그래서 먹으니까 야 곱창 먹으리 끝이라고. 그게 나중에 나왔어.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집에서 전골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전골이 워낙 맛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이가 약간 가려지는 거지 구이도 저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 집이 전골이 맛있다 그래서 전골만 먹으면 이게 약간 슬픈 그 씹는 맛 같은 구이 특유의 씹는 맛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비틀즈로 치면 레논 맥카트니 같은 것 같아요. 둘이 있을 때 더 빛나. 존 레논 음반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듣거든요. 아무리 좋아해도. 폴 맥카트니랑 같이 있을 때. 둘이 같이 있을 때니까. 폴은 너무 달콤하고. 구이 먹고 그다음에 요 그 전골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팬에 있는 식빵까지 다 먹었어요. 어떤 베이커리의 빵보다도 맛있는 그래서 사장님이 나중에 말리시더라고요. 근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. 야, 그 곱창 기름 다 넣어놔 그 식빵을요? 정말 맛있어요. 왜 먹어 하지 마세요. 정말 아니, 맛있겠죠. 맛있겠죠, 당연히. 기름을 잘라서 혼자 다 드시더라고요. 근데 그 집은 유난 식빵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소기름 토스트. 너무 맛있다. 아,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 안 먹었는데. 아, 거 봐요. 자.